문자민 일기 연습 진행하겠습니다. Hey, look at this picture. Hey, look at this picture. 이봐. 이봐. 저 사진을 봐라. This가 무슨 뜻이죠? This? 그거. 그것이야? 어? 그럼 it은 뭐예요? it이요? it이 그건 아니었어? it? 이 얘기 또 해야 돼? This, that, these, 아, 이거. those 이 얘기 또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this가 그런 뜻이면 this picture는 그럼 무슨 뜻이겠어? 이 사진. 그래, look at, 봐라, this picture를. 이 사진을. 이봐, 이 사진 좀 봐, 그러고 있죠. 뭐라고요? Hey, look at this picture. Look at 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게 여기 나오는데 그게 뭐였더라? Take a look a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sn't he 박지성? Isn't he 박지성의 뜻은? 그는 박지성이 아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아무래도 누구인 것 같다? 오케이. 요즘과 이게 좀 시간이 지난 책인데 요즘 책 같으면 누구 얘기 나겠어? 손흥민 주민.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Right. He is my hero. 오케이. Right. He is my hero. 는 무슨 뜻이야? 맞아. 그는 나의 영웅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아니야. 맞는 어른. 또 잠시만요. 카톡으로 보내놨죠. 아, 아니면 카톡 따위 가볍게 무시하죠. 아니. 뭐가 있었지? 아이고야. 이거 보세요. 턴 라이트 몰라? 이것도 읽어보세요. 라이트 핸드 이건 무슨 뜻이야? 아! 오른손 우회전 하세요. Turn right 우회전 하세요. Right hand 오른손. 오른쪽. 그럼 이거 보세요. Right now 이거 뭔 뜻이었어? Right now 광고할 때 많이 듣지 않으세요? 바로 지금. 뭐 계속 해줘야 돼? 이거 보세요. You're right. 내가 맞아. 네가 한 말이 맞다. 어? 픽처 속에 있는 사람 누구다? 박지성. 그럼 he는 누구 대신 왔어? He는 박지성. 박지성 is my hero. 계속해서 Really? Why do you like him? Really? Why do you like him? 뭔 뜻이에요? 정말로? 왜 너는 좋아하니? 그를? 힘은 누구 대신 왔어요? 힘은 박지성. 오케이. 근데 왜 궁금한 게 이게 아닐까? 얘는 어디 있어야 될 놈이야? 여기 있어야 될 놈이야. 무슨 격? 주격. 누구하다 만들 때 쓰는 거라고요. 예. 얘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얘는 누가고요. 얘는 누구를입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Really? Why do you like him?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두. 그러니까? 네. 잠시만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그래서 그는 잠시만요.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지 않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궁금한 게 왜 얘가 들어가면 왜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왜 엔드가 아니고 왜 벗이 있어요? 자, 이 부분 읽어볼까요? He isn't big or tall. 응, 사커 플레이어로서 유리한 점이야, 불리한 점이야? 불리한 점이죠. 불리한 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고야, 그러나요? 그러나. 만약에 박지성이 동시도 크고 키도 컸다면 뭐라고 얘기했을 거냐 하면 뭐라고 얘기했을 거다. 읽어보세요. He is big and tall. 이건 무슨 뜻이야? 그는 덩치가 크고 그리고 키가 크다. 그럼 여기에서는 당연히 뭐로 바꿔야 돼? 위대한 축구 선수다 이렇게 되겠죠. 앞에 He isn't big or tall은 불리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great soccer player라는 얘기를 하려면 붙여줄 때 what이 와야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는 무슨 뜻이에요? 봐라. 저 사진을. 몇 번째 사진이야? 두 번째. 두 번째 사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뜻은 그의 발들은 못생겨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is는 뭐 대신 왔어요? 박지성. 박지성 대신 왔어요? 아니. 이거 보세요. 박지성. 박지성's feet look ugly. 이거 왜 붙여야 돼요? 박지성 보니까 에이 어? 예. 이 점 찍고 S가 뭐의 의미다? 에이 소유의 의미다. 누구의라는 의미다. 그래서 여기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야, his야, him이야. his 됐습니까? 예. 헤이 발이 하나야, 둘이야? 두 개. 안만 길어봤자 네. 그래서 이거 무슨 시인데? 하다시 안에 뭐 들어있어? 두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그렇죠 이거 어떤 시죠? 그러면 영어스럽게 질문을 쓰면 어떤 그의 발들은 보이니? 그의 발들이 어때 보이니겠죠? 그렇죠? 일 영어로 표현하면 His feet look. 그래? 이렇게 묻는다고? When이 무슨 뜻이야? When? 어디? 아닌데? 자민이 너 아이고. 이걸 또 모르는구나. 물을 하나 가르쳐놓으면 한 달을 안 갑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Why? Why는 뭐야? 왜? 이거는 누구? Who? What? What?
어? How?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his feet look? How do they look? 이것들 어때 보여? 라고 물어봤더니 His feet look ugly.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ow does he do?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뜻은 잠시만요. 예, 잠시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잠시만요. 아니요. His feet look ugly,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마지막 하나가 뭐였지? Right의 여러 가지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해석해달라고.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라이트 뭐가 있었지? 라인 넘어가고 그는 가지고 있다 많은 상처들을 그의 발들을 갖고 있는 거야? 네. 또한 발 이게 이런 뜻입니까? 아 발 그의 발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영어로 잠시만요. When? 어디? 아, where? 민준이 오늘 너 엄청 왜 이제 왔어? 그동안 뭐 했어? 어디 뭐 출장 갔다 왔어? 어? 프라하에 갔다 왔냐? 아니면 베를린 갔다 왔어? 뭐 한다고 뭐 취미 생활이야 영어 공부가? 영어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말로는 어딘데 어디가 영어로 뭐였나고 계속. 여세요. 지금까지 다 100점이었어 영어는 그치? 저요? 응 내 교 중간 때 하나 틀렸어 아 하나 틀렸었나? 왜 틀렸어? 뭐 틀렸어? 다음 시간에도 다시 점검해야 될 것 같다, 그치? 네. 계속해서 Why does he have a ugly feet? Why does he have a ugly feet? 뜻은 왜 그는 가지고 있니? 못생긴 발들을 부모님이 그렇게 낳아주셔서 와, 그렇죠?
오케이. 뭐라고요? Why does he 잠시만요. Does he have a ugly feet? Why does he have ugly fee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나씩 도와주죠.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Because he practiced very hard all the time. Practices라고 하면 될까? Practices is very hard. 두단이 시치다가 왕이 있지. 어, 혹시 다 하자. 그러지?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가 연습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네. 매우 열심히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기 때문에 예. 오케이 계속해서 And it made his feet ugly. Yeah, and it made his feet ugly. 뜻은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어. 그것을 만들었어. 누가다 아니야? 누가다? 아, 누가 이시 뭐다 made다. 그것을 만들었어. 그것이 만들었었다. 그의 발들을 못생기게. 예, 이거 뭐 되시겠어요? 내용상 우리말로 발 아 연습 어 뭐지 열심히 연습하다 따따 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구나.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이거 맞춰주면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예, 이런 that을 보고 뭐 하는 that이라고 한다. 겁 만드는 that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만 읽어볼까요? He practices. 이건 무슨 뜻이야? 그가 연습. 했었다 하고 싶어? 아니, 했었다 아니, 하고 싶으면 did가 들어와서 practiced 하고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does가 들어있으니까 practice에 s 붙어있는 practices. 그가 연습한다는데 얘 붙이니까 그가 연습하는 것. 어? 이거 비슷한 거 있는데 이거 읽어볼까요? he practices 뜻은? 그가 연습했다 한다 한다 누가다 누가다 앞에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누가 뭐 하기 때문에가 된다 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또 누가다 뭐 이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인데 그가 항상 열심히 매우 열심히 연습한다였는데 누가다 앞에 대순 다짜 떼버리고 것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made 만들었다. 이슨 뭐 되셔봤다고요? Isn't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왜? 네.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무엇이네? 무엇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드니?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the... 무슨 말 맞는다고 무조건 튀어나오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That... 누가 다에서 누가가 궁금하면 얘가 did가 it을 다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라는 표현은 What made his feet ugly? What made his feet ugl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잠시만요. He practiced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오케이, 묻고 답하기 완성시켜주세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ade his feet ugly? That he... 잠시만요.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하고 왜 끝내? 누가 매우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네? 뭐였다고요? 누가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Made 했다고요. Made what? 무엇을 made 했어요? 어글리. 자, 다음 시간에 조금 하고요. 예.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데 나와야 되겠네요.